네, 안녕하세요. 박규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보험 수학 그리고 향후에는 보험 수리를 같이 하게 될 박규서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체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회계사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꿈을 가지고 보험계리사 시험을 준비를 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학생으로서 또는 그 직장인 중에서도 아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민이라든지 수험의 어려움도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 수학하고 보험 수리를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 경험담이 중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회계라든지 그리고 이 보험 계리 쪽으로 들어온 지도 이제 한 20년이 넘습니다만 들어와서 이 회계랑 같이 또 이 보험 계리를 같이 적용을 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실제 업무도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보험 수학이라든지 보험 수리가 가장 깊은 밑바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보험 수학 수리를 풀어나가면서 중간중간 제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 나름대로 회계 계리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부터 이 IFRS 17 보험회계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IFRS 17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같이 접목을 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고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의 논문이나 저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과거 물론 저도 업무를 하면서 저도 전문적인 대학교에서 이 교수님들처럼 항상 이 논문만 쓰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컨설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문이나 저서도 썼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계나 계리나 또는 리스크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될 이 보험 수학, 보험 수리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구 분야 또는 실제 업무에서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겨우실 때라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특히 2차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하면 보험 산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해, 큰 그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목에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이 보험 산업 지급 여력 제도 및 관리 제도에 대한 통합 이해. 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네, 이 책입니다. 이 책 부분이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하시면서 약간 지겨우실 때나 또는 점심 드시고 나서 졸리신 때 그런 때 이 책을 가볍게 한번 소설책 읽듯이 이걸 공부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보험 산업에서 보험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통찰력 같은 부분들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 자체를 그런 목적 하에서 썼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목 자체는 신지급 여력 제도 및 관련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신지급 여력 제도가 이제는 아시겠습니다만 이 킥스라든지 유럽 같으면 솔벤시 2죠. 그리고 이 관련 제도는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이 IFRS 17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들어왔을 때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재무정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리스크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산출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하나의 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보험수학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냐 그거는 저는 보험수학을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그리고 향후에 보험 수리까지 쭉 하면서 이게 단순히 보험 수학이라고 해서 어떤 숫자 산출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수치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국은 저희들이 보험 계리사 시험도 그렇고 보험 수학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1차 과목이나 2차 과목 모든 과목의 결국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런 의미를 찾는 게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수치나 또는 공식을 바라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그거에 대한 종국적인 시각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책 말고도 해외 서적이라든지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하나의 시각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시험 공부하듯이 뭐 복잡하게 보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가거나 또는 직장을 오갈 때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 하나의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큰 틀 속에서 이런 보험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게 될 보험 수학이나 보험 수리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레벨 업된 상태에서 즉 한 단계 수준 높은 상태에서 이 수치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의 학업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답을 쓰시는 부분도 특별히 달라집니다. 특히 2차 시험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좀 더 시선이 높은 상태에서 답안을 여러분들이 쓰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답안을 읽으시는 채점자의 눈에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이 책은 여러분이 사실 필요가 없이요. 계리사회에 들어가셔서 이 책 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PDF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무료로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각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쭉 가다 보면 결국은 보험수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1, 2, 3, 4, 5, 6장 이렇게 쭉 해나가는 것은 결국 제일 뒷부분에 책임준비금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책임준비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그 부분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 보험수학도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강조를 했고요. 저하고의 수업은 아마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보험수학 그리고 보험수리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하고 어떤 부분을 할 건지 물론 이 과목 이름은 보험수학입니다. 그렇죠? Actuarial Mathematics고요. 그리고 주 교재는 오창수 교수님의 최신 보험수리학 책을 쓸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제가 최신 보험수리학을 기본적으로 예, 충실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런 부분들은 관련된 다른 교재라든지 또는 관련된 사항들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 자체는 그 계리사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보험수학, 보험수리 1, 2. 그래서 보험수학, 저희 이번 과정에서는 이 보험수학 관련해서 이 기초 이론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이론 부분, 그리고 그 최신 보험수리학 중에서 그 이후 기타 책임준비금 이후에 나오고 있는 각종 연생 모형이라든지 다중탈퇴 모형, 다중상태 모형, 그리고 현금 흐름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 연생이나 다중탈퇴, 다중상태 이런 부분들도 물론 나중에 이 관련된 부분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느 분야도 사실은 보험계리만을 위한 독특한 부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관련된 연관 학문 속에서 같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계학이 됐든 수학이 됐든 아니면 파이낸스가 됐든 아니면
최적화 이론과 같은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이 됐든 사실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이 다중탈퇴나 이런 다중상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보면 예, 또는 확률 쪽에서 보면 이미 다 존재했던 부분들이고요. 단지 이런 부분을 보험, 특히 또 생명보험 쪽에 연관을 시켜서 저희들이 살펴볼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하시면요. 나중에 뭐 저 뒷부분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 핫한 인공지능 같은 부분들도 결국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예, 공이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강화학습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향후 해나가실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우선 그 보험 수학 부분에 있어서의 기초 이론 부분에서는 물론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1장 이자론부터 2장 생존부포 사망 생명표 그리고 3, 4장 생명보험 생명연금 그리고 5장의 순보험료 그리고 6장 7장에 이렇게 책임준비금 해서 저희들이 이 1장부터 7장까지 기초 이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 이자론 부분은 그죠?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첫 주차에 저희들이 일부 들어가겠습니다면 이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 이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죠? 똑같은 이자지만 이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해외 같으면 이 이자론 부분도 하나의 사실은 몇백 페이지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그 보험 수리에 또는 보험 수학의 일부로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간편하게 저희들이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도 깊게 들어가면 그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상당 부분이 파이낸스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돼 있어서 외국 책 중에는 사실은 파이낸셜 매서매틱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재무수학 대신 뭐를 위한? 액츄리얼 사이언스를 위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학부 다닐 때는 사실은 이 이자론 부분이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편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파이낸스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념 보기에 훨씬 쉬운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 즉 위험률에 대한 그죠? 사망률에 대한 부분들 그죠? 확률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거고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서는 저희들의 특별히 보험 상품 중에서 생명보험과 생명연금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순보험료라고 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프라이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6장과 7장에서는 이러한 보험료를 받아서 향후에 이 보험에 대해서 그 보험 계약에 있는 의무를 보험회사가 이행하기 위해서 특정 시점별로 얼마만큼의 부채를 계상을 해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준비금. 물론 이 용어가 사실은 실제 이제 IFRS 17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준비금이란 용어가 이게 재무회계에서는 사실은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책임 이 준비금이라는 용어가 물론 이제 감독 규정이라든지 감독에게서 쓰이는 용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보험 계약 부채라고 하는 물론 자산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용어의 차이는 좀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 그 좀 이런 미묘한 차이들도 제가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특히 이런 보험 계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다 보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혼재돼서 쓰이는 경우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이 업무를 통해서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학생 같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저 준비금은 뭐지? 또는 어디를 읽어봤더니 보험계약 부채라고도 나오고 그런 용어가 그런 부분들에 혼돈을 많이 느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공부하시는데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보험 수학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해나가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저런 부분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저거 잘 모르겠는데 혹시 처음 보시면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사실은 상당히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험 계리나 또는 보험회계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고 상식에 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계속 해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룰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공부할지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한번 물론 육하원칙을 모두 다 생각해 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왜 저하고 보험 수학을 같이 공부하시는지 당연히 계리사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과정의 목적은. 근데 한번 저는 이게 물론 이게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당연히 계리사가 되기 위한 건데 그럼 왜 계리사 공부를 하시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수험공 그 생활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분들께서는요. 그리고 전문가면 무슨 전문가냐, 그죠? 일단은 제일 그런 게 보험에 대한 전문가고, 그죠? 계리에 대한 또는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실 것 같습니다. 그죠? 상품을 포함해서, 그죠? 보험 상품을 포함한 전문가신 거고. 그렇지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이제 저도 중간중간에 뭘 향후에 여러분들을 그 대면으로 뵙게 되면 더욱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보험짤 다 떼었습니다. 일부러. 그죠? 보험 계리사가 아니라 계리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액추얼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꼭 보험에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증권이나 또는 기타의 제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액추어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생각하고 예전부터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물론 제1차적으로는 보험회사에 가셔서 계리, 리스크, 상품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이시겠지만 저는 학생분들이라고 하시면 그죠? 꼭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그리고 기타의 다른 회사에 가셔서도 리스크라든지 관련된 그 업무를 또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죠? 증권회사의 밸류에이션 같은 부분들도 저는 이 보험 계리를 하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장기와 단기를 따져서요. 예를 들어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보험 수학을 다루는 것도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 장기와 단기에서 장기를 다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러스 해서 제가 앞부분에서 간편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이런 생명표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런 확률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계리사들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아니면 기타 제조업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꿈을 펼치신다라고 하면 이런 장기 그리고 확률 이런 부분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까지 더 포괄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 분야도 좀 넓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추세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여러분들이 그 UK, 영국 액추얼이나 그런 잡지에서도 보면 그쪽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액추얼이가 왜 보험 쪽에서만 있어야 되느냐. 은행이나 다른 쪽에서도 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험, 저희들 물론 지금은 시험 과목 이름이 보험수학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보험수학이라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수학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이게 왜 꼭 보험에만 적용한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에 그 컨설팅 평가한 업무 중에도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계의 수명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보험수학에서는 지금 나오는 예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그 관련된 프라이싱하고 준비금을 계산합니다만 그 로직에 사람 대신에 다른 기계라든지 또는 수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와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실 수 있는 역량, 그 영역이 훨씬 넓어지시는 거고요. 결국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가 똑같은 수학을 배웠어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이 바운더리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냐, 이것도 역시 같이 이런 맥락이고요. 어디서라고 하는 부분도, 그죠? 물론 국내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글로벌 시대 됐습니다. 특히 학생분들께서는, 그죠? 제가 했을 때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영어도 잘하시고 더욱더 글로벌화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도 설사 보험회사에 근무하신다라고 해도 꼭 국내 보험사만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이요.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해외 보험사, 그죠? 그리고 컨설팅사도 국내 컨설팅사 말고도 해외 컨설팅사도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보험 수학을 공부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훨씬 더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되나?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 교육이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확장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런 보험 수학도 물론 양이 방대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게 상당히 그 많으시지만, 그죠? 이것이 끝난다로 이거는 사실은 기초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영역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가가 되시면 이 에틱, 전문가적인 에틱하고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책임과 봉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선 시험에 물론 붙고 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러분들이 그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크게 꿈을 가지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일단 저희는 이거는 처음 개요 시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에 붙어서 우선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 하느냐?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예전에 비해 물론 요즘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좀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거 누가 시험을 봐야 되느냐? 보험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적이고 통계가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수학이나 통계학과에서 보시는 게 이게 대부분 이분들이 보시는 과목으로 알고 있으실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전공이든 저는 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기업의 정보, 그죠? 그리고 리스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느 분이든 다 가능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수학과 통계학과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죠? 잘 선택을 하신 거고요. 제가 봤을 때 문과생도 저는 당연히 잘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과, 이과 부분에 그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부터도 경영학과 문과입니다. 경영학과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이고 직장인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분명히 직장인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저도 직장 다니면서 밤하고 주말을 통해서 2차 시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시험 볼 때는 이 과목별 패스도 없었습니다. 다 패스하려면 한꺼번에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요즘은 그나마 그죠? 6시 퇴근이 일반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직장인분들도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과, 이과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은 특히 물론 이게 시대별로 좀 다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이낸스를 공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파이낸스 공부하시려고 목적을 가지신 분은 무슨 공부를 했든 다 액추어리 시험을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봤을 때 이 파이낸스 꼭 파이낸스뿐만 아니죠. 다른 쪽 과목도 그렇습니다만 경영학과에서도 당연히 회계 공부하고 그죠? 물론 학교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다릅니다만 저 있을 때는 분명히 미적분 그죠? 저도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전공 필수였습니다. 경영학과인데도 미적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통계 기본적으로 하고 예, 저는 물론 그 당시에 계리사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저도 학부 때 수리통계 했고요. 그다음에 공업수학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저희 때는 예를 들어 대학원 정도 가서 파이낸스 재무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20, 30년 전, 30년 전에도 기본적으로 이 파이낸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미적하고 그죠? 수리통계는 기본적으로 틀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물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융공학이라고 뭐 표현을 합니다만 그죠? 시대가 바뀌어서 용어는 바뀌었습니다만 결국은 파이낸스고 그죠? 이게 사실은 중첩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경영학과에서 보면 파이낸스고 금융공학이라고 하지만 수학과에서 보면 그죠? 뭐 보험수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그 관심사 물론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게 관심이 있으셔서 하신 거고요. 그래서 문과생이 설사 여러분들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지금 아, 나 문과생인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는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설사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 증권 분석가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 CPA라든지 CFA라고 하셔도 보험 계리사 부분에서의 이 보험 수학과 이 확률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 공격 뭐 예를 들어서 이 파워가 훨씬 더 예, 뭐 게임으로 따지면 공격력이죠. 이게 훨씬 더 이게 강화가 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이과 부분에 여러분들이 차이를 느껴서 그 아 나는 더 불리하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과감히 예, 도전해 보실 거를 저는 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시작하느냐? 아마 여러분들 이미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다는 얘기는 이미 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시작하셔서 빨리 합격하고 끝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죠? 이 어쨌든 시점별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첫 시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보험 수학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험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창하게 합격 전략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 이제는 실용적으로 와서 그죠? 저희들이 목표는 계리사 시험을 따는 게 목표입니다. 첫 번째, 컷오프 점수에서 1점만 더 맞겠다는 생각, 그죠? 결국은 효율적으로 예, 시험 공부해서 빨리 붙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예, 아마 다른 분한테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보험 계리사도 그렇고, 그죠? 뭐 중개사 시험도 그렇고 CPA도 그렇고 수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 제가 강조했는데 대충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죠? 속도전으로 빨리 붙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수석처럼 해서 모든 책을 다 공부하셨다라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것들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험서로 주어진 저 책 가지고는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방대한 양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세상이 그죠? 방대한 세상이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속도전으로 끝내시기를 바라시는 거고요.
저는 느낌이, 물론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합격 때문에 유혹에 빠지셔서 아, 2, 3년 더 하지 가능하면,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제 생각에는 속도전으로 1년,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시험해서 다 끝내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될 세상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냐, 또 학생도 지금 1, 2학년이냐, 3, 4학년이냐, 복학생이냐, 또는 직장인도 그 직장 안에서 지금 신입이냐 아니면 부장급이냐, 그거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만 각자 역할 안에서 절박감을 만들어 놓으셔야, 그렇게 하시고 올인을 하셔야 저는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하고 올인을 가지고 보험 수학을 푸셔야, 그죠? 그래야 이게 경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전 강의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죠? 예, 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박감이 없이 대충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긴장감이 떨어져서 예, 실수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춰서 합격 경쟁률이 어떤 그 분들은, 저도 물론 그 초창기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 100대 1이래 또는 200대 1이라 그러면 아우 처음부터 아, 나 안 될 거야, 네, 그런 생각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설사 1대 1, 한 명, 아니 1대 1이 아니라 한 명만 뽑는다라고 해도 그 한 명이 나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절박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리냐면 저도 초창기 때는 이 부분 신경 썼는데요. 나중에 가서는 저도 시험을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나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합격 경쟁률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장인 분들도, 저도 직장인으로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시간 절약하셔서 토요일, 그죠? 주말, 그리고 밤 시간에 가셔서, 퇴근하셔서 바로 독서실에 가셔서 2년, 3년 끄시지 마시고요. 1년 내에 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그죠?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 이 경험에서, 저도 주말이고 뭐 하면서 일을 갈지는 않았지만 어렵게 한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경험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론 이제 보험 수학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꼭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를 저는, 물론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달리시기 때문에 좀 변형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저는 분명히 한 명을 뽑아도 여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본 개념하고 의미 그리고 공식, 이게 물론 체화, 이 체화라는 단어가 좋아서 아마 많은 분들도 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몸에 그냥 이렇게 들어붙어야 됩니다. 그죠? 자다가 누가 이렇게 때려서 깨도 깬 상태에서 바로 공식이 나오고 개념이 나오고요. 그죠? 물론 이런 가능한 한 많이 자주 이 얘기는, 그죠? 여러분들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죠? 개념 이해, 의미를 이해하고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죠? 몸속에서 그냥 외우지 않아도 그냥 술술술 나올 정도로. 그리고 보험 수학은 기본적으로 설사 여러분들이 무슨 뭐 큰 일이 터져서 회사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한 문제라도, 그죠? 매일 학습을 한 문제라도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손으로 푸십시오. 저도 수도 없이 손으로 풀었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서도 지금 이 강의를 오래간만에 준비하면서도 몇 번 풀고 왔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눈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직장인분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반드시 손으로 직접 가능하면 종이에 풀으시고요. 저도 아이패드가 있어서 아이패드도 사용합니다만,
그죠? 이 손으로 직접 푸는 거랑 다릅니다. 그리고 주요 공식하고 기호는 반드시 암기를, 그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식이나 이런 부분도 암기도 그냥 암기가 아니라, 그죠? 어떤 공식을 암기한 게 아니라 그 공식 안에 들어있는 변수들을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외워야 되고, 그죠? 상호 응용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강의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풀 때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과 기호 간의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하나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항상 공식이 변하는 게 그냥 확확 시험장에서 시험장까지만 시험장 나올 때까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죠? 체화가 돼서 그죠? 여러분 누가 툭 치기만 해도 공식이 후루룩 나오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 노트를 반드시 저는 직장 다닐 때도 저 그랬습니다. 연습 노트 해서요. 특히 틀린 부분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빨간 펜으로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가기 전에는 그 부분만 쭉 보면 그죠? 몇 장 해야 될 게 그냥 불과 한 10분, 20분 만에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노트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암기 노트 같은 부분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그죠? 지하철에서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식이나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의미를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죠?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1 더하기 1이 2다 이게 아니라 이 의미가 이 문제에서는 뭐였지?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하시는 게 근데 이 부분이 시험 보실 때도 여러분들한테도 좋지만요. 실무에 가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도 회계사도 그렇습니다만 보험에서도 가서 보면 저도 선임 계리사라고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수입보험료가 전기에 100이고 단기에 예를 들어 10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거 1밖에 안 변했으니까 이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100에서 뭐 한 150으로 해서 한 50이나 바뀌었는데도 이거 50 변동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 50이 바뀌었는고 설사 1이 바뀌었어도 사실 1이 바뀌었어도 이게 안 바뀐 게 아니라 이 안에 구성 내역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어떤 의미를 찾아서 그걸 분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야, 저 분명히 그렇게 분석해 주는 게 맞겠지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죠? 그게 회계감사가 됐든 아니면 결산을 할 때 올라오는 숫자들을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올려오는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이 아 어떤 숫자를 봤을 때 저게 왜 변했지? 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계속 검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 형식도 중요합니다. 시험 특히 2차 시험에서 그죠? 답안지 쓸 때 문제 풀이 구성에 있어서 어떤 순서로 예를 들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는 형식처럼 그리고 글씨체 여기에서 손으로 직접 풀어보라고 드리는 말씀 중에도 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글씨체 부분도 그죠? 저도 요즘 학교에서도 물론 그 강의도 합니다만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잘 쓴 사람이 좋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구성하고 이런 글씨체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반드시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계리사가 됐든 회계사가 됐든 결국은 마지막에 말해야 되는 거는 자기의 보고서로서 나의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성과 글씨체 이런 형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시험하면서 준비하면서 반드시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형식으로 있겠습니다만 이건 제 경험에서 시험장에서 이게 1차 시험이 됐든 2차 시험이 됐든 그죠? 보험 수학이든 보험 수리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집 받으면 그죠? 객관식이 1차 객관식이 됐든 2차 주관식이 됐든 저는 문제 쭉 받으면 한 5분 정도는 전체 문제를 다 스캐닝합니다. 제대로 아닐 때는 빨리 빠른 속도로 그래도 눈에 들어옵니다.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첫 번째, 빨리 살펴보고 살펴보면서 그냥 살펴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요거를 강조드립니다. 살펴보면서 동시에 문제 옆에다가 그 문제에 해당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반드시 사용해야 될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공식을 옆에다가 빨리 써놓으시고 지나가시란 얘기입니다. 이게 5분 정도 여러분들 시간을 씁니다만 나중에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시간도 절약해 주고요. 저렇게 해놓으면 시간 절약도 되고 두 번째 정확성도 높아지고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일단 써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 1차 시험장이든 2차 시험장이든 제일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제일 많이 돼 있는 티핑 포인트는 시험지 받기 전이 제일 여러분들의 최상입니다. 그죠? 기억력이 여기가 왜? 긴장을 하고 내가 외웠던 모든 공식을 하나라도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죠? 마지막에 차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시험 문제 받자마자 5분 내에 이거를 쭉 다 써놓고 말씀드리냐면 요 부분을 5분 내에 쫙 다 그죠? 최긴장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공식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5분 내에 쾅 털어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시간 절약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상한 문제가 있었으면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알던 공식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제 경험에서. 그죠? 그렇지만 옆에도 이렇게 다 써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까지 생겨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100% 또는 98%, 99%를 여러분들이 쏟아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저는 실패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적용을 다 했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의 물론 그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서 실패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다른 분들 아마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 한 3분의 2 정도는 교재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풀 수 있게 문제를 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맞추신다는 목표를 가지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3분의 2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다 맞을 수 있는 목표. 3분의 1은 예, 아리까리한 그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 건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고시 성격 비슷하게 해서 그죠? 이게 떨어뜨리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보험 2차 시험 같은 데도 이 부분만 확실히 맞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답만 하면 저는 특별한 케이스가 없는 한 합격은 전 따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기본 문제는 반드시 예, 다 푼다는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성하고 속도가 필요한 거고요. 이 정확성하고 속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하셔야 즉 결국은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연습을 진정하게 써서 그죠? 그 속도를 가지고 정확히 푸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 정도로 공부를 하셨으면 설사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와도 완전 이상한 답을 쓰시진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 그 부분을 정확히 그래도 파악을 하셔서 그거에 부합하게 쓰시길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그 앞부분에서 신지급 이력자도 그 책을 읽어보라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전체적으로 보험산업이라든지 그 숫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됐든 아니면 다른 모형론이 됐든 아니면 그게 연금 수리가 됐든 그죠?
그 이상한 부분이 나와도 이 여러분들이 그 높은 시각에서 내려보실 수 있는 시각이 생겼으면 그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집 그런 책들을 좀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제 강조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게 해겔의 변질법에서도 나왔다는 말도 있곤 한데 저 또한 양이 질을 바꿉니다. 그죠? 일단 합격이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든 일단은 양이 차야 되는 부분인 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 시험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표 같은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실무 같은 걸 안 해보면 무작정 많이 풀어보고 무작정 많이 외웁니다. 근데 나중에 실무에 가서 한 몇 년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내가 그 당시 그걸 왜 외웠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물론 보험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요 안에 있는 공식들을 한없이 외우고 그래야 됩니다만 지금은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 공식을 외우지도 않고도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중요한 부분이 양을 채우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큰 틀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탑다운처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좀 이제 저희들이 좀 쿨다운해서 저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보험 수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좀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말은 사실은 제가 쓴 말은 아니고요. 어떤 해외 논문에 있는 부분을 제가 갖고 온 부분인데 Actuarial Science는 수학에서 경제학, 경영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이 혼합된 학문이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그 목적은 그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학자들에 대해서 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죠? 위험 평가와 관련된 비즈니스 의사 결정. 그죠? 뭐 게리 쪽을 위험 평가라고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비즈니스 의사 결정과 관련된 그죠? 어떠한 가이드라인 즉 경영에 관련돼 필요한 그죠? 정보를 주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 수학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의미라는 부분이 자꾸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보험 수학은 물론 보험 수학 또는 보험 수리의 하나의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지만 사실은 모든 과목의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그렇게 결국은 이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저희들이 1장부터 그죠? 7장까지 배우는데 물론 다 장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외워야 되는데 종국에 제일 많이 사용될 부분들은 마지막에 가서 이런 준비금리를 어떻게 계산하고 그죠? 이 부분을 나타낼지 그죠? 표현할지 물론 상품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서 그죠? 결국 상품이 됐든 준비금이 됐든 이 부분은 결국은 그냥 사용한 숫자만의 노름이 아니라 그렇죠? 숫자만의 노름이 아니라 결국은 경영에서 실제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경영에서 그리고 이런 Actuarial Science의 수학적인 측면은 당연히 통계학, 미적, 재무수학, 수치 모델링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고 있고요. 그죠? 사실 이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저희 지금 그 보험 수학 또는 보험 수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들은 생명 손해보험 물론 저희들 계리 모형론이라고 다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다 깊숙하게 다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연계가. 그죠? 그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험 수학을 저희들이 수리를 공부하려 하게 되는데 그걸 함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한번 이런 이 부분의 모델에 따른 특징을 잠깐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재에는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죠? 근데 저희들이 교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왜 저런 부분이 나왔는지를, 그죠? 알고서, 아, 이 부분이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구나를 아시면, 그죠? 여러분들의 공부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수학, 뭐 actuarial 뭐 science 또는 actuarial mathematics에서는 이 모델의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의 특징에 따라서 이산형 모델과 연속형 모델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산형 모델은 당연히 변수가 이상형 변수, 그죠? 쉽게 말하면 정수형 딱딱 떨어지는. 저희들이 당연히 지금 첫 시간부터 이제 시작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변수가 연속형, 그죠? 실수형으로서, 그죠? 실수형으로서 연속되는 변수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속형 모델, 이렇게 모델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당연히 이산형이 훨씬 간단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연속형 변수를 쓰는 게 정확성상으로는 더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당연히 더 정확하지만 연속형을 쓰는 경우는 이게 모델이 더 복잡해지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이산형 같은 경우는 간단은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위험 요소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측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그런 큰 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따라서 연속형 모델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위험과 결과를 포함하는, 그죠? 보험에다가 적용을 하고, 이거는 좀 간단한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이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이 향후에 계속 보게 될 보험 수학이나 보험 수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는 그래서 이산형에 관련된 부분, 연속형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날 거고, 그죠? 대표적인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인사형이면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그죠? 이쪽은 연속형은 예를 들어 이런 미분이라든지, 그죠? 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 나가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수학이나 보험 수리 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모델 부분들이 이렇게 이산형, 연속형 모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것들은 이렇게 결정론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확률론적인 부분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 결정론적인 부분은 가정 자체가 이미 하나로 픽스돼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런 확률론적인 부분들은요. 확률론적인 부분들은 이런 가정 부분들이 어떤 확률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픽스되어 있지 않고 이런 변수들이 그 확률론적으로 측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뭐 당연히 결정론적인 부분은 계산하기가 쉬운 거고, 그죠? 장점으로는 확률론적인 부분은 확률론적으로 평가하니까 그 관련된, 물론 이 확률론도 모형을 제대로 모형과 가정을 제대로 선택했을 때의 문제죠. 그럴 경우에 위험 같은 관련된 위험이라든지 관련된 캐시플로우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복잡할 테고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중요한 많은 모델들이 이렇게 확률론적 모델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보험 수학과 보험 수리 관련돼서도 이런 확률론적인 모델 부분이 지금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미래 생존 기간에 대한 확률 변수, 그렇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저희 3장에 나오는 이 생명표와 같은, 그죠?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그죠? 생존 사망률,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 뒷부분에서 저희 보험 수리할 때 저희들이 같이 살펴볼 뭘, 그 다중상태 모델링. 그죠? 이 다중상태 모델링도 물론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게리만의 모델링이 아닙니다. 그죠? 경영학 쪽에서도 쓰고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핫한 다 인공지능에서도 쓰고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죠? 일반적인 상황들입니다. 이런 확률론적인 모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점차 이런 결정론적인 부분에서 예, 컴퓨터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는 사실은 올해 여러분들도 아마 그죠? 챗GPT로 인해서 그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확률론적인 모델이 물론 보험사나 이런 쪽에서는 이 그런 게 도입되려면 좀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이미 저희 쪽은 다 이런 부분을 도입했어야 되는 거고요. 비근하게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IFRS17도 그죠? IFRS17의 캐시플로우도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그죠? probability weighted 캐시플로우입니다. 그죠? 사실은 결정론적인 캐시플로우가 아니라 확률 가중 평균된 캐시플로우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저 부분을 그냥 일단은 결정론적으로 대표값이 그거다라고 해서 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게 이 정의에 맞다고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계 기준서 자체도 이미 이렇게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그죠? 오히려 실무가 못 쫓아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다 이슈화가 돼서 예, 점차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다뤄야 되는 부분이 이산형, 연속형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결정론적, 확률적인 모델 이런 부분들이 저희 보험수학에서 물론 지금 이게 보험수학 안에서 이런 말들이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보험수학 여러분들이 이 보험수리 체계 전체적인 구조가 밑에 깔려있는 구조는 다 이런 구조 하에서 깔려가 있는 겁니다. 국내 책도 그렇고 국외 책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책에서도 이게 다중상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이유 자체가 점차 확률론적인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고려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책이 그전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해외 책들도 옛날 1980년대 책에서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책들이 발전된 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거고요. IFRS 17도 회계 기준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그죠?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다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가치평가라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하셔야 되는 또는 실제 시험 문제에도 나올 수 있고요. 저 뒷부분에도 현금 흐름 분석, 그죠? 그다음에 킥스 그런 부분들에 깔려 있는 그 확률적인 평가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모델 하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보험 수학, 보험 수리들을 공부하셔서 나중에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되는 그러한 플레이그라운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전체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왜? 저희들이 하나하나 문제 푸는 부분들이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이 부분인지 이 부분인지 이 부분인지 이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적인 눈이 커지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하시든 또는 다른 시험 문제를 보시든 결국은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큰 그림을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얘기는 더 많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보험수학 책을 들어가면서 보험수학 책에는 없지만 이 보험수학 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요. 나중에도 결국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는 이 Actuarial Mathematics, 그죠? 이게 보험 수학이든 보험 수리든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언어인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왜 이걸 배우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 의사소통, 그죠? 동료와 의사소통 또는 감독 당국과 의사소통, 외부 주주와 여러분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참고로 그냥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자연 언어, 그죠? 챗GPT가 자연 언어라고 하죠. 그거에 대응되는 게 형식 언어입니다. 그죠? 자연 언어는 이렇게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런 부분이고요. 형식 언어는 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저희들이 배우는 이 액츄얼 매서매틱스도 이런 형식 언어의 하나인 거고요. 이 통계수와 파이낸스, 회계, 회계에 나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와닿는 거 알파벳 17, 그죠? 그리고 파이썬, C++ 또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리스크 관리에서 나오는 각종 언어, 그죠? 또는 법규, 상법이 됐든 보험업법이 됐든 이것도 다 관련된 형식 언어로서 그 언어에서 말하는 정의가, 그죠? 정의하고 개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학 문제를 풀지만 전공에 가서는 이게 언어기 때문에 언어는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 표현이 결국은 보험이라고 일단 한도로 생각하면 보험 계리사분들한테는 보험이지만 그죠? 예. 나중에는 이게 전체 금융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보험계리사 입장에서는 이 보험이라는 부분을 보험 수학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하시고 의미를 파악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참고로 나중에, 그죠? 여러분들이 다 시험이 끝나고 나셔서, 그죠? 금방 될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최근의 추세 부분입니다. 그죠? 최근엔 액츄얼 사이언스도 제가 봤을 때 외국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보험 쪽이 조금은 좀 늦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액츄얼 분야도 점차, 예, 이런 인공지능, 특히 인공신경망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일반 선형 모형이라든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여러분들도 리스크 모델링이나 어디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확률과 확률 모델링이든 어디서든 사실은 시험에 여러분들 다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 보험 수리가 그 정도 안에는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결과는 이 인공신경망이 기존에 했던 이런 방식보다도 더 성과가 좋게 나온다는 부분이 계속 그 논문이나 그런 부분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이런 연구는 뭐 비단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연구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기존 방식의 그러니까 보험이나 계리나 리스크 쪽에서 사용했던 방식보다 인공신경망을 썼더니 더 예측이, 그죠? 예를 들어서 예측 성능이 더 나아진 부분들이 속속 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정답에 가까운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 예, 레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뭐 지금 레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기존 방법. 그런데 이게 인공신경망을 썼던 게 정답에 좀 더 가깝죠. 그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물론 이런 연구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결국 모델링입니다. 그죠? 저희 이런 보험 수학을 배우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죠?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보험 수학의 개념을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그죠? 그게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 그게 결정형이냐, 확률형이냐,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처럼. 그죠? 그럼 이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의 모델링에 있어서 어떤 개념까지 같이 들어온다? AI의 이런 인공신경망 기능까지도 같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향후 미래에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시험에 빨리 붙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상은 이렇게 확확 변하고 있는데, 그죠? 이 시험 갖고 여러분들이 5년, 4년 끄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년 만에 시험 붙고 나서 한 1년 푹 노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적용을 하시고 그렇게 발전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걸 공부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널쳐 있으니까 시험은 빨리 그죠? 죽기 살기로 해서 빨리 합격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그 변화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겸. 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제가 초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의 이런 생각을 혹시 뭐 한 2% 정도는 또 싫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근데 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1년 준비해서 2차를 붙었으니까. 그죠? 합리적. 그래서 크게 틀리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시려면.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 1장, 1자론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지금 드린 그 구조화에서 이런 책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책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장에서는 이렇게 accumulation, amount function, 단리 복리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